이제 오아시스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아시스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본에서도 일본 정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정하인 기자는 생각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일단 웹3 기반 회사입니다.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정부 얘기.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까 말씀 안 해주셨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일단 오아시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임에 특화된 레이어 1 블록체인이 되겠고요. 구조상으로는 레이어 1 위에 각 게임사들이 손쉽게 구축할 수 있는 레이어 2를 만들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요. 이제 백허랄까요? 밸리데이터로서 많은 게임 회사들이 참가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 주목을 받았었습니다만, 뭐 거기에는 일본의 스퀘어 에닉스, 세가, 반다이 남코, 뭐 그리,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넥슨, 넷마블, 네오이즈, 컴투스 뭐 이런 분들도 다 참가를 해주셨고, 뭐 프랑스의 유비소프트까지도 이제 참가를 해주셨고요. 최근에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교토에서 성 이벤트에서 게임 각 이렇게 주요 게임사들이 오아시스 위에 타이틀을 발표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프레젠테이션 타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발표했었던 타이틀들이 뭐 이제 잘 아시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의 이제 일본 버전. 이라든지 유비소프트의 첫 블록체인 타이틀인 뭐 챔피언스 택틱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가의 삼국지대전이라는 IP를 활용한 이제 첫 블록체인 게임인 배틀 오브 3 킹덤스라는 게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반다이 남코의 뭐 댕온부라는 이제 NFT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그런 콘텐츠도 발표가 됐었고요. 뭐 이런 이제 콘텐츠들이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예정이고요. 일단 저희는 레이어 1이라는 이제 저희는 허브 레이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허브 레이어를 구축을 해놓고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게임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각 게임사들이 본인들만의 레이어 2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저희는 버스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메타버스의 버스 레이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블록 미디어 버스, 뭐 도미닉 버스 이렇게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제 그 위에 실제로 게임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장점들이 있는데 레이어 2에서만 게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유저에게는 이제 뭐 가스비 무료라든지 굉장히 빠른 트랜잭션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미니멈한 이제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죠.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장점도 있고요. 이런 구조가 사실 규제 대응이 되는 일본 내에서 적어도 규제 대응이 되는 그런 장점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사들은 본인들만의 레이어 2를 구축을 한 후에 그 레이어 2에 본인들의 게임이라든지 소싱한 게임이라든지 이러한 게임들을 이제 올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돌아가는 블록체인 트랜잭션들은 레이어 2에서 발생을 하게 되고요. 게임 트랜잭션들이 사실은 이제 디파이 트랜잭션이랑 다르게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가치는 없지만 수가 경제 많다는 건 뭐예요? 트랜잭션의 수요. 그래서 몇년 전에 어떤 게임이 막 너무 트랜잭션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떤 체인은 다운되고 이랬던 이제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 게임이 트랜잭션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발생시키기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기도 하거든요. 블록체인 게임의 특성상.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게임 트랜잭션들을 다 레이어 2에 모으면서 이제 체인 전체,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합친 에코시스템 전체에 대한 이제 그런 뭐랄까요?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고요. 레이어 2라는 표현이 아까 정하인 기자가 뭐 이더리움 기반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2라는 거가 이제 확장성이 좋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걸 커버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게 됐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크립토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몰라서 많이 좀 자문을 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저는 의문이 좀 사실 있어요. 게임을 워낙 좋아하는데, 게임은 최근에 뭐 디아블로 4가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듯이, 사실 중앙에 있는 한 개발사가 그거를 런칭을 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그 설치한 것 자체를 소유한 걸로 여기고 플레이를 하고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블록체인 게임은 좀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블록체인 게임의 코어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게이머들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웹3, 웹2 뭐 상관없이요. 이제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쓰고 뭐 열정도 쓰잖아요. 비싸요, 일단. 그런데 이게 게임이 서비스가 종료가 되면은 싹 없어져요. 그렇죠. 네. 들어가지지가 않으니까. 맞죠. 예. 그런데 이 정보, 돈 쓴 정보, 산 거, 그리고 얼마 했는지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사실은 블록체인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퓨어 게이머들이 더 좋아할 수 있는 컨셉이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처음에 이제 뭐 P2E라든지 뭐 게임파이 뭐 이런 언어들이 이제 막 남발되면서, 사실 그게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막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언어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런 언어들은 사실은 게임이 왜 블록체인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준 언어는 아니었고, 답변이 없었죠. 네. 단순히 마케팅 용어. 이거 하면은 돈 벌 수 있어. 맞아요. 라든지 이거는 사실은 디파이 같은 게임이야. 그럼 게이밍과 디파이인가 뭐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막 계속 혼재해 있었던 상황이 주객이 계속, 전도되고. 맞습니다. 예. 이 계속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뭐 블록체인 게임 별거 없어. 재미도 없어. 그게 재밌냐? 뭐 막 이런 비판의 이제 목소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게임은 당연히 재밌어야 하는 거였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로 블록체인 게임을, 아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게임 관련된 익스피리언스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오아시스의 그런 비전과도 일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돈을 벌 수 있고 역시 금융적으로 접근을 하고, 네, 뭔가를 하는데 사람들이 게임성보다는 얼마를 벌 수 있고 또 이 토큰을 나오면은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기존에 아까 말씀 주신 회사들의 트리플 A급 게임들이 더 유지가 되고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걸로 블록체인을 선택했고, 그 플랫폼 제공자가 오아시스다. 그렇게 이해하면 네. 됩니까? 네. 그렇군요. 제가 이해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반대인 게, 예, 반대라고? 예. 저는 그냥 돈 벌면서 게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나쁘다 좋다 말하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블록체인 게임을 하는 이유는 돈을 주는데 게임도 할 수 있다고라는 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주객 전도라는 표현이 완전히 맞다라고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말 표현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기호성의 차이잖아요. 네. 뭔가를 선호하는 거에 차이긴 한데,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네, 그러니까 공통된 게이머들의 의견상으로는 게임성이 좀 떨어지고 돈을 버는 장치를 넣었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 그 정도만 제가 네.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블록체인 게임 하겠다는 회사들, 트리플 A급 만들던 3N, 넥슨, 넥마블 뭐 이런 데 많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근데 딱히 뭐가 나온 건 없네요. 왜 그런 상태입니까? 아직까지는 업계 자체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임 모델이 완성되지가 않은 페이즈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모델이 없다? 기존에 뭐 벤시도 뭐 네. 리니지도 있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뭐 토큰 모델 같은 것들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여러 컨셉들이 막 혼재해 있잖아요. 막 P2E도 나오고 게임파이도 나오고 블록체인 게임, 웹3 게임 막 이런 용어들이 혼재해 있다라는 거는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아직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사실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페이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게임사분들도 이제 많이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인 테스트를 하고 것 같고요. 선별을 하고 맞습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지. 맞습니다.
빨리 그게 끝나서 좀 재밌는 게임을 블록체인 위에서 말 그대로 보상도 좀 받으면서 있으면 좋겠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오아시스가 힘을 써주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게임을 가지고 특히 애니메이션도 결합이 된 그런 네. 모델을 갖고 IP를 가지고 한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토큰을 만들지라든지 이런 거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업이니까. 네, 그들의 사업이니까요. 그 대신 그들이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많은 허들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려는 거였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EVM은 저는 아직은 의의는 굉장히 깊다고 봐요. 왜냐면은 당연하게 솔리디티 쓰는 개발자가 제일 많으니까 네, 다 솔리디티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어떤 블록체인을 쓰는지는 유저들은 사실 몰라요. 상관도 없고 그렇죠. 관심도 없어요. 현재는 아직까지도 시장이 굉장히 작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거가 굉장히 막 브랜딩이 되고 네, 막 이런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최대한 개발 회사분들이 게임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고민을 했던 게 있었고, 그게 당연히 EVM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로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디폴트로 당연히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 게임사분들이 규제에 맞게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를 만들려고 했던 게 오아시스의 현재 아키텍처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아시스 체인 개발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는 레이어 2 아까 말씀하셨지만 레이어 2가 옵티미즘 스택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GK도 계속 보고 있고요. 저희 로드맵에는 GK로 이행되어 나가는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용지식 증명의 그 방법을 쓰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게임 체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최신 기술을 다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예.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검증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최신이다 그래가지고 다 넣는 게 어디까지 의의가 있을까라는 거였고 결국에는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스테이크홀더 분들은 게임 회사지 웹3 회사가 아니거든요. 블록체인 회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게임사 분들이 어떤 식으로 제일 잘 게임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게임 기반의 블록체인 기반, 이제 오아시스가 돌리는 이런 것들은 언제쯤, 물론 그쪽에서 개발을 해야겠지만 언제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꽤 많은 이제 그런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브랜드 게임들이 플레이어블한 것들이 네, 많이 공개가 되고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실제로 뭐 하나만 귀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가 게임이 약 9월, 10월 이때쯤 나올 예정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삼국지 IP를 활용한 삼국지 대전이라는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한국에도 이제 게이머 분들 같은 경우에는 TCG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네. 많을 텐데 이 부분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경험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사실 오늘 오아시스의 이제 도미닉 이사를 만나면서 저는 공부를 하면서도 일본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예. 걱정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많은 공부를 했는데 블록체인 업계가 풀뿌리 기업들 또 이 크립토 윈터에서 얼음 아래서 이제 잠바를 구르면서 준비한 회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상당한 투자와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일본 오아시스가 게임 특화 블록체인으로서 상당히 이제 구가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 이제 많은 일들이 좀 더 이제 오아시스 측에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기대가 있으시고 전반적인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실제로 게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적인 인프라를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없었던 거라고 하면은 그런 메인스트림
디스트리뷰션이라든지 게임의 디스트리뷰션이죠. 이런 채널이 많이 없었고 거기에서 많은 게임사분들이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채널을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고무적인 거는 이제 기존의 앱스토어들이 이제 NFT라든지 그런 블록체인 관련한 사내 방침을 조금 조금씩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인 것 같고요. 모바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디바이스 중에 하나잖아요. 게임에 있어서. 중요한 디바이스. 네, 매우 중요한 디바이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이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고 싶기도 하고 거기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도 이제 오아시스도 또 게임사분들이 좀 더 잘 개발하실 수 있고 실제로 오아시스에 올리시면서 히트작도 내실 수 있는 그런 채널을 확보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오아시스의 도미닉 사업총괄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의 돈을 만나보는 퓨처머니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도미닉 이사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